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예방접종은 정말 열심히 챙기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은 잘 챙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소아에서 못지않게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에게 잘 생기는 질환하면 치매를 떠올리지만 우울증 또한 노인들에게 많이 관찰되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치매가 온 것을 알고 병원을 찾은 노인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이며 인지기능 저하 현상까지 동반하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방접종하면 엄마 품에 안겨 울상짖는 아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소아대장 예방접종은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접종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접종률 또한 저조한데요. 성인 예방접종은 당장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면역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그런 질병들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성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예방접종 정책이 소아 필수 예방접종만 강조하다 보니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간과됐는데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성인의 사망률이 소아의 수백 배 이상인 것이 알려지면서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예방접종으로 획득된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므로 오히려 성인이 어린이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성인에게 특히 위험한 질환들이 늘어나면서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보다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의사가 더 뛰어난 의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하면 완벽하게 모든 감염병을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상당수에서 질병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증으로 더 심하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그런 부분에 있겠습니다. 모든 성인 예방접종이 성인 누구에게나 추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위험인자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이 다른데요.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해당 예방접종을 받은 과거 경험,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에 알맞은 성인 예방접종이 추천됩니다. 독감 예방주사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백신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 폐렴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 알균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100일의 디프테리아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A형 간염, B형 간염, 또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백신 앞에 3가, 10가, 13가 등이라 붙는 숫자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의 백신이 효능을 보이는 바이러스 혈청형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독감 백신의 경우 대한감염학회에서도 3가에서 4가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예방접종이 혈청형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 또한 높은 것일까요? 저희가 공부로 비유를 하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여러 가지 과목들을 시험을 치게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과학이나 음악, 미술, 체육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혈청형이 많은 백신을 맞게 되면 그 골고루 다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중 가장 많이 접종되고 있는 것이 인플루엔자 백신인데요. 흔히들 인플루엔자를 독감이라고 부르기에 심한 감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감기하고는 엄연히 다른 질환인데요. 감기는 특별히 유행하는 시즌 없이 인플루엔자가 아닌 코로나나 리노 같은 다른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기침, 콧물 같은 주로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코를 통해 기관지나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기침, 고열, 근육통 등 증상이 심하고 폐렴이나 뇌척수막염 등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발생하는 원인이 엄연히 다르다 보니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가벼운 감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와 이들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등인데요. 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적 효율성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건강한 성인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달 정도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는 시기는 어떤 질병이 유행하기 한 달 정도 전에 맞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1월 들어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달에서 11월 정도에 미리 백신을 맞는 게 권장이 되고요. 이 계절과 상관없이 연간 발생하는 질환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 미리 백신을 맞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급성 질환이 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접종 투여가 금기되는데요. 접종 전에는 최근 발열이나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직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잘 문지르도록 하며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방접종하기 전에 먼저 문진표 또는 예진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과거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또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또는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백신 맞기 전에 미리 상세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중에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전신적인 것도 있고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열이 나고 주사 부위가 붓는 등 대부분의 부작용은 그냥 두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드물게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접종 후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주사 맞을 때 맞은 부위의 통증, 또 집에 가서 주사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열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며 주사 맞은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면 좀 더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부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 맞고 15분 내지 20분 정도 후에 보통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접종 후 30분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기과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못 맞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미국 알레르기 학회에서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백신을 맞게 되면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혹시나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접종을 받으시는 게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성인이 폐렴 예방접종을 할 경우 평생 폐렴에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폐렴은 폐렴 알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균들과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맞게 되면 폐렴이 아무래도 적게 걸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폐렴을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폐렴 알균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성인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데요.
영 유아기의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면역력은 성인이 되면서 점차 떨어져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만성질환, 면역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한데요.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자만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통해 미래의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요즘과 같은 이제 100세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그때 성인 예방접종이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